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 무궁화가 항산화는 물론 골다공증 억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발표된 우리 무궁화의 재발견을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팔도강산 곳곳에 만발한 우리나라 꽃 무궁화. 흰 꽃잎의 주요 성분을 추출해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파골세포에 주입했더니 세포가 증식하는 활성 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세포에서 실제 뼈를 파괴하는 효소, 즉 트랩 활성량을 비교했더니 주입 전 대조군보다 60%나 줄었습니다. 무궁화 흰꽃에서 추출된 여러 요인 가운데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사포나린이 파골세포 활성을 억제한 걸로 추정됩니다. 잎이나 줄기와 달리 흰꽃잎 추출물만 파골세포 억제 효과를 나타냈는데 사포나린이 유독 꽃잎에서만 나왔기 때문입니다. 억제에 관여하고 있는 성분이 어떤 건지를 저희가 이제 알아보고자 실험을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꽃에서 나온 사포나린이라는 성분이 가장 많이 주성분으로 검출이 됐고요. 지금껏 무궁화는 한방에서 설사나 위장염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왔지만 골다공증 억제 효능을 실험으로 입증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징적 존재로서도 충분했던 무궁화의 재발견이자 골다공증 치료제의 가능성도 한층 높였습니다. 세부적인 연구를 진행을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그 새로운 어떤 의약품을 개발까지 하는 쪽으로. 농촌진흥청은 이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하고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해 무궁화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